재발등 찍기의 달인이었던 일본이 이번에는 말 바꾸기의 고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청와대의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습니다. 진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 올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 일본 관방장관이 이렇게 발표합니다. 한국의 발언 하나하나마다 논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일본 정부가 사죄한 사실은 없다. 하지만 밝혀졌죠. 일본은 경산성의 무리한 브리핑에 대해 죄송하다고 한 것이 정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과 수출 규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합의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한국이 수출 관리를 개선하려는 의욕을 보였기 때문에 협의한다 라는 마치 일본이 선심을 베푸는 듯한 막말을 내뱉었고 한국이 수출 관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며 존재하지도 않은 사실을 거론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일본은 이렇게 뻔한 거짓말로 점점 말 바꾸기의 고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습니다. 일본에는 중의원과 참의원이 있는데요. 헌법 개정을 제외하면 중의원의 우월권이 부여됩니다. 한일재단의 일본 지식 리포트에 따르면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을 때 중의원 의결이 우선시되고 일본의 예산도 우선적으로 중의원에 제출되고 심의까지 되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중의원은 아베 내각이 언제든 해산시킨 후에 다시 선거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베 내각이 헌법 개정을 핵심 쟁점으로 하여 다음 달 중의원을 해산시키고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계획이 완전히 실패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 관광청이 발표한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비중입니다. 중국이 838만 명, 26.9%로 1위이지만 한국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총 754만 명, 24.2%로 2위입니다. 중국과 한국만 합산해도 일본 관광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중요한 한국을 잘못 건드렸고 그 결과 9월에 일본을 찾은 한국인이 58.1% 폭락하였고 10월에는 65.5%나 감소하였습니다.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이 막 시작한 초반에는 한국인 대신에 중국인 관광객을 더 받으면 된다며 자신있어한 일본이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과 중국이 영토 분쟁을 벌이던 해인 2012년에 중국 관광객이 반토막 난 기억을 되새기며 중국을 의존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우려했고 이제는 한국인 관광객 감소폭이 너무나 커져버린 나머지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도 커버가 안 되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일본 지방 도시들의 타격이 정말 심각한데요. 최근 140억 원을 들여 증축 공사를 한 오이타 공항은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폐쇄라는 충격적인 결단을 내렸고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최근 5년간 한국인 관광객 수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한국과의 외교 악화 영향이 단순히 일본의 관광산업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심각성을 보도하였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대마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관광객 절벽이다. 도시가 무너져 내린다. 일본 정부가 책임져라 등 대마도에 거주하는 일본인 자영업자들의 한탄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일본의 지방 도시들이 상당한 데미지를 받은 상황 속에서 지난달부터 일본의 소비세가 2%포인트나 올라 버렸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일본 정부의 뚜껑이 열린 것은 단순히 소비세를 2% 올려서가 아닙니다. 일본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더 거두려 혈안이 된 아베 내각이 일본 대기업들의 세금 안 내기 꼼수는 눈뜨고 못 본 척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소프트뱅크 그룹은 지난해 1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기록하였는데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 내 자회사들끼리 주식을 양도해 결손금을 발생시킨 것인데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용 증가나 사회 환원을 바라던 일본인들은 이러한 대기업들의 꼼수를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 결과 일본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바닥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는 말 그대로 일본의 소비자들이 앞으로 6개월 뒤 일본의 경제와 자신들의 수입,
고용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현재 이 통계 결과를 보시면 일본인들조차도 일본 경제가 조만간 지하로 내리꽂힐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경제가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베 총리가 벚꽃 스캔들에 이어 야쿠자와의 의심스러운 관계까지 재조명되면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한 번에 5.4%나 폭락하며 7월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추락하였습니다. 이렇게 심각해 보이는 시기에 아베 총리가 계획대로 중의원들을 해산시킨 후에 재선거를 실시하여 헌법 개정을 노린다면 그야말로 필패가 확정이겠죠. 무조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베 총리는 자신에 대한 일본 여론이 나아질 때까지 일본 국민들이 자신이 연관된 각종 스캔들에 대해 잊어버릴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절대 일본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 라며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 못을 박았습니다. 즉 일본이 조만간 한국을 상대로 한 수출 규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즉시 종료한다는 뜻이고, 현재 가장 유력한 D-Day가 바로 12월 24일 지금부터 약 648시간 뒤에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12월 24일 한국, 중국, 일본의 정상들이 중국 청두에 모여 정상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한일 정상이 따로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태도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이 주목되고 있는 것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외교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1+1+1 국민성금 방안을 일본이 어느 정도 수용할 분위기인데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피해자 측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먼저 사과를 하라는 입장입니다. 만약 일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하게 된다면 일본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미국으로부터 감당하지 못할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재 유력한 후보인 마이클 블룸버그가 당선되면 일본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할지는 어제 업로드한 이 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배상하기를 거부한다거나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마이클 블룸버그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트럼프의 압박에 넉다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번 한일 외교 갈등은 이미 한국의 압도적인 승리가 정해진 듯 보이죠.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라는 카드를 꺼내 들기 전까지 일본에 주어진 시간은 648시간 뿐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여기서 한국이 일본에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감을 심어주고 있는데요. 최근 부산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한국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프라유트 찬호차 태국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 아운상 수찌 미얀마 국가고문, 웅우엔 수석 북 베트남 총리,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등 아세안 6개 국가 정상들이 한국의 부산을 찾았고, 이 자리에는 삼성현대, LG 등 한국의 기업인들과 싱가포르의 푸사카이 홀딩스 회장, 베트남의 팜딤도안 푸타이그룹 회장 등 동남아 대기업 회장들이 대거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도 반복해서 설명드렸듯이 미국, 중국, 유럽의 자동차 시장은 이미 성장이 둔화되었고, 유일하게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곳이 바로 동남아입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동남아 국가들과 발빠른 FTA 체결을 통해서 낮은 관세로 해마다 막대한 규모의 일본 자동차들과 오토바이를 수출하며 독점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 이 일본의 독점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부산에서 열린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를 최종 타결하였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새 수도는 스마트시티, 친환경 도시, 그리고 안전한 도시로 개발하려고 한다. 한국의 발전된 기술들이 수도 이전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프로젝트는 40조 원짜리 초대형 규모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세파를 체결하며 각별한 외교 관계를 형성하는 데 성공하며 매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자리에서 필리핀과도 내년에 FTA를 타결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한국과 필리핀의 FTA 최종 타결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형성된 것 이라 전했고 실제로 상품 협상 조기 성과 패키지에 양국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캄보디아도 한국 편에 섰습니다. 유력한 후보였던 중국과 싱가포르 대신에 한국의 전자정부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곧바로 한국 캄보디아 전자정부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된 한국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가 또 한 번 크게 한 건 해주었습니다. 짐 로저스는 이 자리에 비랜드 엔터프라이즈 회장으로 참석하였는데요. 이렇게 동남아 지역의 국가 정상들과 CEO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일본은 쇠퇴 중이고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될 것 이라며 일본은 정점을 찍은 뒤 쇠퇴 중인데 한반도는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남한의 자본과 제조업이 결합해 경제의 부흥을 이끌 것. 러시아의 아주 덩치 큰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그냥 뭐 위협하고 있는 잠수함입니다. 혼자서 미국 항모 전단 전체와 맞짱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도 하는 러시아 과거 소련의 오스카급 핵잠수함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스카급 핵잠수함입니다. 자,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의 최대 고민은 바로 미 해군의 항모 전력입니다. 미 해군이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맞서서 항공모함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중에 이제 슈퍼 캐리어 말고 이런 뭐 만톤 조금 넘는 이 경항모, 지금으로 치면 경항모죠. 그 호위 항모란 걸 많이 만들어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 전장으로 보급을 군수 지원을 하러 가는 이 상선 수송선 선단을 호위하기 위한 호위 항공모함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었어요.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버렸죠. 이 호위 항공모함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대부분은 스크랩 처리를 했지만 그렇지만은 미국은 이 경항모 말고 중형항모, 대형항모 많이 가지고 있었죠. 소련은 야, 정말 고민입니다. 야, 이게 다 몇 척이냐?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가 도대체 저걸 감당할 수가 없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 미국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형 항모 외에 이 많이 만들었던 이 소형 경항모들을 유럽에다가 막 뿌린 겁니다. 공짜로 막 뿌려요. 아유, 어차피 고철로 그냥 뭐 스크랩 처리할 건데, 야, 니들 가져갔어. 해가지고 네덜란드에도 주고, 영국에도 주고, 프랑스 주고, 이태리 주고, 스페인 주고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스페인의 프린스페 디 아스트리아스 그리고 이태리의 주세페 가리발디 이런 경항공모함들 해리어 전투기 운영하던 경항공모함들이 바로 미국이 호위 항모를 이제 줬죠. 그것을 대체하는 항공모함이었어요. 그래서 주세페 가리발디나 프린스페 디 아스트리아스 같은 이 해리어 전투기를 운영하는 스페인과 이태리의 경항모 이전 바로 그 모델이 바로 미국이 대량으로 유럽에다가 막 줬던 그 호위 항모들이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호위 항모를 대량으로 받아 쓰다가 그걸 이제 대체해서 클레망소 이제 이런 걸 자기네들이 폴시 클레망소 이런 걸 이제 만들었죠.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 와 이건 좀 답이 없네 어떡하냐 이제 1950년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던 차에 1956년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해군 총사령관에 임명이 됐어요. 바로 고로시코프 제독인데 자 압도적인 항모 전력 격차 극복 방안은 비대칭 전력이다 해가지고 니키타 후리초프 서기장님이 세르게이 고로시코프 제독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자 이제 동무가 해군 총사령관이니까 저 제국주의 놈들의 항모 전단을 어떻게 박살낼 건지 구상을 좀 말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로시코프 제독이 이 고로시코프 제독은 정말 이 소련 해군의 그냥 아버지예요. 그냥 소련 해군의 전부입니다. 1959년도에 해군 총사령관이 되어서 1985년까지 무려 26년 동안 해군 총사령관을 했으니까 그냥 뭐 소련 해군 자체죠 그냥. 어쩌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브레즈네프나 스탈린이나 이 후리초프나 이런 사람들보다 진정한 권력자. 그런 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해군 총참모 총장 뭐 이런 사람 엄청난 예, 슈퍼파워지만 진정한 슈퍼파워인 이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입장에서 보면 뭐 완전히 가늘고 길게 예,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이제 고로시코프 제독이 아니 군에다가 서열 먹이고 뭐 해군은 뭐 꼴찌니까 육군놈들 먹다가만 부스레기 그거 뭐 주워 먹으라고 하시는 양반이 갑자기 웬 항모전단 박살입니까? 이제 이러니까 후리초프 서기장이 아니 전후 복구해야 하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당장 저 제국주의 서방놈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육군 먼저 키우는 게 순서 아니냐? 국경으로 밀고 오는 저놈들 탱크랑 공중에서 핵폭탄 싣고 날아오는 폭격기 그거 먼저 막아야 할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제 막 짜증 그만 내고 한정된 예산 안에서 묘수를 한번 내보라고. 그래서 이제 고로시코프 제독이 끝까지 뭐 예산 주겠다는 소리는 안 하시네요. 그럼 뭐 할 수 없습니다. 수상함은 장기 사업으로 천천히 가고 당장 급한 대로 잠수함을 대량으로 찍어서 수중에서 방어선을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후리초프가 돈 달라 소리 안 하니까 어 그래? 그럼 일단 동부가 원하는 대로 추진해봐. 이제 이렇게 밀어주기로 합니다. 자, 이 그 고르시코프 제독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군에다 서열을 매기고 이게 뭐냐. 소련은 군의 서열이 있었어요. 우리는 육해공군 서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서열이 있어요. 서열 1위 바로 전략 로켓군, 서열 2위 육군, 서열 3등 방공군, 공군이 아니고 방공군, 미국의 이 항공력을 막아야 되니까 방공군, 서열 4등이 공군, 그리고 서열 5등이자 맨 꼴찌가 해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군, 육군, 방공군 이런 데서 예산 다 쓰고 남으면 이제 그 가지고 해군력 건설해야 되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56년도에 이 고로시코프가 해군 총사령관이 되면서 미국의 해군력에 대항하는 이 항모 해군력을 한번 건설해봐. 이제 이렇게 했더니 예, 당장 수상함하고 이거 엄청나게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달로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슬라바다 그리고 이제 소브로맨이다 이렇게 촥촥촥촥 이제 등급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미국의 항모전단에 대항한다 하는 이 수상함 전력 전부 다 사실 이 고로시코프 제독이 다 짠 거예요. 그렇지만은 먼저 급한 대로 항모전단 어떻게 할 거냐, 이 뭐 우달로이다 소브로맨이다 이건 나중에 일이니까 일단 그럼 잠수함 많이 짓겠다 해가지고 돈은 별로 없으니까 위스키급 디젤 잠수함, 자 이렇게 해서 디젤 잠수함을 뭐 대량으로 찍어버렸어. 미 항모전단 저지용으로 대량 양산된 디젤 잠수함이에요. 자, 위스키급 230여 척,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에도 많이 있는 로미오급 잠수함 130여 척을 막막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만 해도 한 360여 척이 되죠. 이걸 자기네들도 쓰고 이제 이 동맹국에도 나눠줍니다. 뭐 알바니아 뭐 이런 데도 나눠주고 그리고는 이제 그래서 중국에도 나눠줘요. 그게 이제 중국은 우한급 만들고 민급 만들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자 그랬더니 미국은 대잠 작전을 완전히 어떤 그 새로운 대잠 작전을 만들었어요.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나고 과거에 썼던 뭐 기어링급 이런 소형 구축함들을 함대 현대화 계획이다 그래가지고 이 구축함들의 뒤편에다가 헬기 갑판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 구축함들이 전부 헬기를 운용할 수 있게끔 함대 현대화 계획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대잠 헬기를 탑재를 합니다. 항공모함에도 S2 트래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 바이킹 또 나중에 S3 바이킹 뭐 이렇게 해서 이 대잠 초계기를 대량으로 항공모함에 싣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 전력으로 소노부이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잠수함을 탐지하는 이 항공 전력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소리를 듣고 다닙니다.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데는 먼저 헬기들하고 쫙 보내가지고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핑을 딱 쏴가지고 들려오는데 뭔가 다른 게 이질적인 게 들려. 헤드를 보니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가 있네. 이거 그러면 잠수함 아니야?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 완전히 대잠 작전 어뢰 쏘고 막 난리를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디젤 잠수함은 저거의 항공모함,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따라다니면서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 이런 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장애들 예난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는데 미국 항공모함 밀고 들어오면서 그냥 소노부이 쫙 다 깔아가지고 그냥 뭐 대잠작전 해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야 이거 답이 없네.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은 안 되겠다. 핵잠수함에다가 하자 해가지고 필승카드, 장거리 대한미사일 그리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조합을 1967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찰리급이라는 잠수함을 18척 뭐 나름 대량 생산했어요. 거기다가 비교적 장거리
미사일인데 서브 하푼처럼 지금 우리 장보고급의 나대용 뭐 이런 장보고급 잠수함 3차선부터는 서브 하푼 잠대 함 미사일 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사정거리 110에서 140km 정도의 이 미사일을 탑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 요건 몰랐지 이제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미사일이 근데 아음속이고 또 성능도 좀 떨어지고 위력도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 별로 위험이 안 돼.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자, 더 강력한 미사일을 더 많이 더 멀리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1970년도에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서기장님이 세르게이 고르시코프 제독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동무, 그 에코급 찰리급 시도 정말 좋았어. 그래, 그런 게 있어야 양키놈들 항모전단을 박살내지. 그래서 이제 고르시코프가 그래서 말씀인데요, 서기장 동지, 제가 미제 항모전단 놈들이 우리 영역 근처에도 못 오게 할 묘책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 말입니다. 이제 이러니까 그래? 어떤 묘책? 그래서 아니 그 양키놈들 항모전단 탑재 정착이 그 비행 반경 밖에서 저놈들이 절대로 요격할 수 없는 초음속 미사일, 그것도 항모 따위 단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난 탄두 위력을 가진 미사일을 대량으로 날려버리는 잠수함 그 구상하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브레즈네프가 오 정말 그런 게 가능하단 말이지, 내가 예산 지원 팍팍 해줄 테니까 당장 만들어서 배치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찰리급은 110에서 한 140밖에 안 날아가니까 사정거리 아주 길게 해서 미 해군 항모전단의 이 대잠 초계기 또 대잠 헬기들이 오지 못하는 곳에서 그냥 때려버려. 이제 이런 거를 그런 미사일을 대량으로 실어 이제 이런 잠수함을 만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는 괴물 잠수함이 나왔어요. 프로젝트 949 그라니트. 이제 이 서방에서는 오스카 1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탄생했어요. 1980년도인데 P700 24발이 들어갑니다. SSN-19 미사일인데요. 수중 작전 1수는 이 핵을 가지고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죠. 그렇게 해서 무려 120일 동안 수중에서 작전을 할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자, 여기 보시면 미사일들이 사선으로 쫙 꼽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P700 미사일이에요. 한쪽에 12발, 반대쪽에 12발.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 그 함교가 있죠. 12발 그리고 두 발의 뚜껑은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두 발마다 뚜껑 하나. 그래서 24발의 P700 즉 SSN-19 미사일을 탑재를 하는데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무려 600km 이상, 속도는 마하 2.5. 1980년도에 마하 2.5짜리 잠대 함 미사일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탄도 중량은 무려 750kg. 그러니까 지금 뭐 하푼 이런 미사일들이 450kg, 420kg 한 이 정도 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하품 미사일의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탄도 중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24발을 그냥 뭐 대충 저쯤 있다 이러면은 뭐 저기쯤 있다가 저기 쪽으로 그냥 대량으로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그럼 24발이 와 날아가다가 막판에 가서 이제 액티브 시키를 딱 켜고 하푼처럼 알아서 찾는 겁니다. 덩치 큰 놈 찾죠. 항공모함이 제일 덩치 크니까 항공모함을 제일 이제 공격을 많이 하겠죠. 이제 이렇게 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투플레프 95 베어 전략 폭격기를 개조한 투플레프 142 해상 초계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쫙 탐지를 해가지고 하늘에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암호화된 부위를 여기다 탁 던져줘요. 그러면은 이 물속에 있는 이 오스카급 잠수함이 그 암호화된 부위, 통신 부위를 딱 청취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 항모 전단의 좌표가 그 부위 속에 딱 들어있죠. 그래서 그 통신을 딱 청취를 하고는 그래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 방금 온 이 좌표에다가 미사일 24발 다 때려 박아버려 해가지고 확 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름 네트워크 전쟁을 계획을 하고 이 오스카 좋아 해가지고 대량 생산 결심을 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라닛 즉 프로젝트 949 이거는 이제 나름 시험함의 성격이고 이걸 이제 두 척을 생산하고 나중에 이 오스카 2급을 대량 생산을 하는데요. 혼자서 미 항모 전단과 맞짱이 가능한 가공할 공격력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P700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무려 24발이나 쏘죠. 그리고 여기 어뢰 자위형 어뢰 발사관 4개가 또 있고요. 그리고 650mm 어뢰 발사관